오늘의 시그널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까 HK 이노엔 할 때 지금 바이오씬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바이오씬의 네. 주인공은 지금 레고캠 바이오랑 알테오젠이죠. HK 이노엔은 주인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만큼의 상승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어쨌든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레고캠 바이오는 내년도에는 아마 사명을 변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레고 회사에서 장난감 회사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레고라는 이름을 너네가 쓰면 장난감 레고 혼동된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 그걸 판사가 받아들였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의 이름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합니다. 아주 친숙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레고캠 바이오가 그 레고를 떠올리고 만든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레고캠 바이오 사명을 달고 지금 연말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 이름을 쓰는 간판을 이걸 달고 가장 큰 어떤 뭔가를 남겼죠. 족적을. 굉장히 유미한 지금 한 해가 지금 되고 있고요. 거의 성탄 선물이죠, 지금. 사실 종근당이라는 그 전통 제약사가 노바티스의 큰 건을 터뜨리고 그다음에 바이오 회사 레고캠바에서 또 터뜨리고 지금 사실 이거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사실 제약바이오에 떨어졌죠, 지금. 지금 LCB84 이겁니다. LCB84 레고캠 바이오니까 LCB죠. 보통 다 이렇게 달아요. 그다음에 요 물질을 나중에 판매할 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유한양행이 이제 레이즈트닙이라는 성분으로 이제 제품을 만드니까 렉라자로 제품명으로 나간 거죠. 얀센에서 하는 거는 이 그 아미반타맙이라는 성분인데 판매명을 이제 리브리반트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겠죠. 뭘 이름을 붙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넘겼죠. LCB84를 레고캠 바이오 최초 독자 임상을 한 건데 이게 ADC 파이프라인 중에서 자체 임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ADC라는 거는 기술이거든요. 사실 기술. 그동안 기술을 팔았죠. 기술을. 근데 요거는 의미가 있는 게 기술을 단지 판 게 아니라 ADC 기술을 가지고 LCB84라는 후보 물질을 임상을 거친 다음에 그거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값만 올리 기술값만 봤던 거 플러스 알파로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돈을. 이 얀센의 바이오텍 이 존슨앤존슨 자회사죠. 얀센 바이오텍이 ADC 파이프라인 LCB84 이 개발 상용화 요거 계약을 맺었죠. 2조 2,400억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암세포에 발현되는 트롭2 이게 뭐냐면은 허2라고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이지 쌍교가 개발한 허2를 표적으로 하는 ADC 항암제 에너2 이름에도 있잖아요. 에너2 허2라는 게 암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특징적인 단백질인데 얘는 허2를 표적으로 하는 거고 표적 항암제의 단점이 뭡니까? 허2가 나타난 환자한테는 그거 허2 항암제를 놓으면은 허2가 사라져요. 그러면 암이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표적 항암제는 내성과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러면은 허2가 없는 환자라던가 아니면 트롭2가 발현된 환자에게는 허2 항암제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트롭2 항원에만 선택적 결합하는 요거를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롭2가 3중 음성 유방암이라던가 폐암, 방광암의 암세포에서 특징적으로 과발현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LCB84 이거 성공 이전에 맨 처음에 그럼 기술 이전했던 물질은 무엇인가? LCB14입니다. 숫자가 많이 앞에 있죠. 이거를 2015년에 중국의 포순제약에 208억 원에 이전하면서 시작됐던 게 이제 2조 2,400억 원으로 커진 거예요. 처음에 208억 원짜리가 네. 이렇게까지 커진 겁니다. 100배인가요? 네. 100배보다 더 100배인가요? 하여튼 계산 네. 네. 더하기 빼기 약해서요. 곱하기 네. 나누기. 포순제약이 그럼 그거 가져간 건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 포순제약하고 익수다제약이 가져갔거든요. 나중에 익수다까지 들어와서 LCB814가 내년 중국에서 3차 치료제로 신약 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포순제약이 중국 회사니까요. 그러니까 레고캠 바이오는 여기에서 지금 마일스톤을 받게 되겠죠. 이미 신약 승인 신청을 받고 여기까지 갔으니 마일스톤을 그 단계까지 받고 그다음에 신약이 허가가 돼서 팔리면 로열티까지 받는 거죠. 3단계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술 수출했던 게 이제는 신약 허가 문턱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만든 거는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을 받았고 그다음에 공동 개발을 통해서 마일스톤을 또 받겠고 이런 것들이 2015년부터 쌓여왔던 것들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마일스톤이 꽂히니까 계속 이렇게 R&D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선순환 네. 구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명확한 바이오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모멘텀이 굉장히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들 약간 간단하게 좀 볼까요?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 지금 저는 2020년 12월 달 가격을 일단 터치하러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초에. 예. 그렇기 때문에 7만 원 이상까지 바라보는 전략으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년 7만 원 이상 바라보는 전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